잘라놔요. 어우, 맛있게 하셨네. 와. 어, 터졌다. 아. 못생긴 거. 어, 뜨거워. 됐다. 이거는. 어? 봉투를 왜? 쟁여놓는구만. 왜? 아, 한 번에 못 드실까봐? 아. 어? 어디가? 한번 집에 계시나? 갖다 주는구나, 어? 아래층. 아, 주인 세대부한테? 네. 할머니! 뭐 하세요? 아이고, 반갑네요. 원래? 가끔 이제 집주인 할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시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요리 실력이 좋진 못하지만 좀 요리라는 걸 해서 좀 한번 드려봐야겠다 해서 계란말이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따서로 따서. 아, 집주인 그 할머니하고 교류가 좀 있으세요? 이사 오고 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같이 밥 먹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셨는데? 딱 2주 됐는데. 2주밖에 안 됐어요? 아, 2주 동안에 네 번 정도 먹었으면 저기는 가져와야죠. 네. 그 정도면 느끔해요. 네. 너무 감사하다. 식사는? 오래간만에. 저녁은? 저녁 아니 앉아있어. 어? 할머님 어디 계세요? 이거 약간 일곱 팔팔 같다. 이렇게 요리하다가 계란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좀 남아서 맛은 없고 그냥 케찹 일부러 간은 안 했어요. 케찹에 해 드시면 돼요. 아들 같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너무 잘한다. 별거 아닌데 그냥 맛있겠지. 그냥 뭐 얼른 식사하세요. 예. 올라가볼게요. 아우, 바뀌었다. 제 동네 청년회장 같아. 진짜. 예, 식사하세요. 아, 근데. 경기는요, 어떻게 됐어요? 예, 송아지 나슈. 김상이 저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사실. 맞아. 가면. 맞아, 어렵긴 하지. 진짜. 아, 근데 진짜 어르신들이 이뻐하는 이유가 있네. 맞아, 맞아. 목이 들어가요. 그 방충망 닫아야 할 텐데. 아우. 목이 들어가. 아니 방충망 안 닫아요? 목이 들어갈 텐데.